딸리 유튜브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우리 모두 행복해져라. 맞아. 맞아. 사랑을 하는데 힘든 이유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지. 진짜 사랑하면 힘들 수가 없지. 난 얘랑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얘 생각하는 것도 너무 즐거운데 그게 힘들 수가 없지. 근데 짝사랑만큼 더 쉽고 좋은 사랑 방법이 없어. 이거는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권태기가 와도 서로 상관이 없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혼자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. 맞아. 쌍방일 때가 제일 좋은데 그게 힘들지? 근데 상대방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지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? 그냥 믿으면 안 돼? 그냥 이 사람이 날 사랑하겠구나, 그래도 내 생각하겠지, 그냥 날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면 너무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살아요? 그냥 믿어. 그냥 헌신적인 믿음. 믿는 수밖에 없지 않아? 이 이성이 나를 좋아하겠다라고 믿어. 믿는 것밖에 답이 없어. 그렇게 뭐 하고 두면은 너무 힘들겠다. 진정 사랑하면 그녀가 무엇을 하든 누구냐 뭘 사는 짓을 하는데 너는 그 집착이야. 맞아. 집착이 맞아. 내가 얘를 사랑하면은 얘 생각만 해도 난 너무 기쁘고 좋고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얘가 나를 너 생각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바라는 마음이 1이라도 생긴다는 건 소유욕과 집착이야. 잘못된 사랑이야.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아 더워. 일단 그 첫 번째 보상 심리가 나오면 안 돼. 더워. 나도 제대로 사랑을 잘 못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지. 사람은 소유물이 아닌데 매일같이 보고 싶은 게 사랑은 아니지.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은 모르겠다. 보고 싶은 마음까지는 인정인데 못 봐서 슬프고 못 봐서 어쩌고 못 봐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집착이라는 건데. 아 그니까 설명 어디 갔냐 그분. 누나가 그래도 연애 고수야.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연애 얼마나 잘하는데. 어. 셀럽들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.